아, 네, 안녕하세요. 사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나요? 저는 한국 후 유튜브예요. 코리아 유튜브, 한국 고또 일본 말하면 또 아리가또 고자니마스, 사육나라, 와타시 자리 데스 네, 이게 저 이름이에요. 자리 씨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업로드 하고 있어요. 영상 만든 거로. 곰바바 사요나라 깜바레 오네가리마스 깜바레 오하요 고자니마스 사요나라 프랑스 인사 봉주르 중국 언어 니하오 고니치와, 고니치와. 이걸 입은 말이고, 또 있어요, 인사. 그거, 부정수이고, 그리고 독일말, 구텐탁. 구텐탁이, 뭔가, 그렇게, 구텐탁이 그거예요, 뭐. 전화 때, 전화한 인사고, 감사할 때는 그게 인사예요. 일단 안녕하세요 입니다.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겁니다. 아침 인사고.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인사라면 본주로 해요. 이게 인사 아침 인사고. 그리고 아르범 인사 알사리쿰은 말이 엄청 길어요. 이게 아랍 미사가 이거예요. 일단 아랍 미사가 말할 때 또박또박 해야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그냥 바로 무시해요. 또잘잘 듣고 하세요. 알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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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속 빠르게 해야 돼요. 일단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천천히 발음이 되면 그게 바로 속도 같아요, 일단, 그게. 그리고, 왓썹. 이게, 미국 인사예요. 왓썹. 이거. 반가워. 이렇게. 이손 모아서, 손 잡고, 이렇게 해서. 왓썹. 왓썹. 오, 친구. 난 미국에서 왔어. 이렇게 해요, 일단. 인사할 때는. 미국 인사예요. 그리고 하와이 인사 아로와 이거는 아로와는 하와이 인사야 아침 인사예요. 그리고 또 이건 몽골 인사 빼빼노 세빼노 세빼노는 아침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태국 태국 의상 하면 또 시와치캅 발음 돼야 돼요. 시와치캅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이렇게 발음 돼요. 이게 발음이에요. 또아 그럼 잠깐만요. 러시아책 볼 거예요. 일단 러시아책이 인사가 있어요. 러시아 인사가 좀 어려워서 잘 따라오세요. 피쉬이 소리 없다는 이게 러시아 인사예요. 러시아 인사가 아니고 소리 없다 소리 없는 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야 해요. 일단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보여요? 이거예요. 소리 없는 미수는 잠깐만요. 쉬 비순 은은 소리는 없는 소리. 내가 말안 해. 그럼 소리 없다. 소리 없는 미순 아니고 약간 뭐요? 쉬 미순 을 하는 소리 없는 이렇게 말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쉬 이렇게 두번 계속해야 하면 발음돼요. 쉬 미순 소리가 아니죠. 쉬 이렇게요. 쉬 미순 은 하는 소리가 없는 소리. 쉬쉬 비 비수 아니 비수 는 소리 없는 는다. 소리 없는 는 여기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안할때 하는 소리. 쉬쉬 소리 없는 는 소리. 쉬쉬 소리 없는 는다. 이렇게 소리예요. 일단 말할 때 소리 안할때 이렇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는 이제 나와요. 이게 돈이고요. 일단 의사할 때는 내가 인사하면 떼 나니 빼 부트 떼 나니 빼 부트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의사 이렇게 떼 나니 빼떼 나니 빼뜨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빨이죠. 이빨 뺄때 내가 이빨이죠. 의사 선생님이 손님 이빨 빼야 돼요? 네, 여기 이빨과 아파요. 아, 이렇게 병갈 때 이빨 빼요, 이렇게. 넣사일 때는 넣사 가면 이렇게 말해요. 떼, 날 빼, 부트. 떼, 날 빼, 부트.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붙여야 돼요. 발음 좀 어렵죠? 이거는 라디오 숙신기 라디오 숭기 라디오 듣대 이런 옛날 TV네 이렇게 말해요. 하면 나치어 뿌디요 니크 이렇게요. 낚시라면 뜨, 뿌, 여, 노, 불어, 요. 이렇게 해요. 낚시한테. 나는 물고기 잡았다. 자, 넘겼어. 오, 큰 물고기네. 이렇게 해요. 또. 닭감시 낚시 가요. 낚시 때 가면 물고기 가져잡고, 가져나 먹고 해요. 이런 거예요. 러시아 할때 여기 말해요. 향기증은 밥 먹기 싫을 때 향기 나요. 이렇게 밥을 왜 이렇게 먹기 싫지? 입맛 없나? 내가 이렇게 해요. 가을 널 봐는 끝 누제니여. 이건 겁나 어려워서 겉너봐끝 누제니여 이렇게 해요. 향기증 넣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향기증아 너무 답답해 죽겠어. 너무 향기증이 나
그리고 현기증이 나면 그 너무 덥다. 현기증은 아, 숨이 너무 막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안 해요. 이렇게 러시아 사람은 또 현기증 나요. 너무 급해요. 숨 막혀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안 더워요. 일단 러시아 때는 약간 시원해요. 약간 덥고 춥고 땀나고 해요. 러시아는 계절이 있어요. 거기는 또 열차 수표 이거는 뚜리 스키 체크 이거는 열차가 수표를 그 표이죠. 그거 우리 한국이 표를 끊어서 열차로 기차 타요. 끊고 타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표가 있었고 이제 너사는 표가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가 있어요. 그게 칼에 그 표가 큰 표가 있어요. 그게 너사 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 타요. 기차가 거기 기차가 있고 열차가 있고 기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차가 있고 또 차가 있고 그거 돈도 사야 돼요. 러시아는 차가 있어요. 많이. 그리고 발음 잘 해야 돼요. 일단 발음이 어렵다. 그리고 연습해라. 연습 안 하면 발음 돼요. 러시아도 또 뚜, 뚜, 뚜디, 느여, 뚜디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그거예요. 치과 선생님들이 이빨 아플 때, 아,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 해보세요. 아, 여기가 아프네. 여기 빼야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성 사람들은. 치과 갈때 이렇게 말해요. 뚜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붙여야 돼요. 알죠? 여기까지 끝. 안녕.